반갑습니다. 뉴욕 기다리 쌤입니다. 오늘도 NKS 스토리로서 글로벌 이슈, 우리가 알아야 될 정보의 내용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외국 생활을 하면서 보게 되고 만나게 되는 이민 변호사,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영주권과 취업 이민 비자를 신청하실 때 이민 변호사를 꼭 대동해야지만 하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삼게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꼭 잘 선택해야 되는 이유, 잘못 선택해서 결국은 스테러스, 내 신분을 해결하지 못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한번 짚어보죠. 우리가 이민을 결정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유학생으로 와서 다시 취업비자로 와서 그리고 영주권 취업 이민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요. 주재원으로 와서 바로 취업 이민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투자의 결정을 해서 그 투자 이민을 통해서 다시 취업 이민을 결정하는 영주권 단계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하튼 이러한 일렬의 과정 속에서는 늘 우리는 이민 변호사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 찾다가 실수를 하거나 변호사를 잘못 만나서 사기를 당했거나 혹은 진행했었던 일에 서류가 빠져서 보안 보충 서류를 집어넣거나 제대로 넣지 못해서 결국은 리젝이 돼서 해결을 하지 못하는 내 신분 때문에 한국을 돌아가게 되죠. 우리는 낯선 땅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의 마음가짐을 가졌지만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것은 신분입니다. 또한 화목하게 나의 성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신분을 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민과 함께 동반되어서 고민되어지는 부분은 신분 문제에서 해결을 하는 기초 단계 학생비자나 취업비자 그리고 영주권 여러 형태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저하고 이제 오랜 동안 하시고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다섯 번의 취업비자를 해봤고요. 세 번의 영주권을 해봤고요. 그리고 네 번의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러시겠죠. 당신 그렇게 많이 그러면 혼자서 해봤어? 다섯 번의 취업비자를 왜 했어? 한 번만 하면 되는 걸 가지고 영주권도 세 번 했다며 한 번만 하면 되는 걸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요. 물론 이 내용에는 제가 한 경우도 있지만 저희 회사, 제가 회사를 운영을 하면서 저희 직원들을 직접 변호사가 없이 때로는 변호사를 대동하면서 제가 서류를 다 준비를 해주고 서포트를 해야 되고 스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스폰십에 대해서 자격으로서 제가 이 서류를 진행을 하면서 준비를 해준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영주권을 신청하는 취업 이민 비자를 신청하실 때 선택하시는 변호사에 대한 부분 많이 알고도 계시고 요즘에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이런저런 정보를 공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민법을 잘 모르시고 또한 그쪽의 법조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서류에만 집착을 하기 때문에 그 변호사를 쓸 때는 다른 변호사보다도 내가 변호사의 선택은 내 수준과 내 사정에 맞게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민 변호사를 선택을 할 때에는 우리가 세 가지 정도의 상대가 있습니다. 이민 법률 회사 로펌이죠. 그리고 이민 변호사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 또 브로커가 있습니다. 이민법을 굉장히 많이 알고 사무장 역할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 따로 사무실을 차려서 하시는 분들, 이러한 분들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이민 관련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시간 낭비를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직접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민 변호사를 선택하실 때 쇼핑을 하셔야 됩니다. 쇼핑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민 변호사를 선택할 때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야 우리가 그 변호사 선택했는데 그 변호사 굉장히 좋아 아주 만족해 라고 한다거나 혹은 신문이나 인터넷이나 통해 가지고 이민 변호사를 선택하게 되죠. 그런데 어떠한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절대로 한 변호사만을 선택해서 진행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쭉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옷을 살 때에도 옷 하나를 사시면서 이 옷이 맞을지 아니면 저쪽 매장에 가서 다른 스타일의 디자인이 있을지 골라보시게 되는데 미국 이민 생활을 좌우하실 수 있는 변호사를 선택할 때는 쇼핑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왜 쇼핑을 해야 되느냐고 물으실 분들이 계실 텐데 이민 변호사들마다 가지고 있는 직접적 간접적 경험 그리고 시행착오를 해봤던 시간 그리고 다양한 케이스
하나, 둘, 다 다른 케이스들을 많이 달아본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변호사. 그러한 변호사를 선택해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변호사를 선택하는 데에 대해서 쇼핑을 하지 않고 그냥 한 변호사만 믿거니 했다가 낭패를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취업 이민 비자, 취업 이민 영주권 신청을 하시던 아니면 취업 비자를 신청을 하시던 학생 비자를 신청하시던 내가 변호사를 최소한 3명에서 많으면 5명까지 사무실을 찾아가시거나 전화 통화를 하시거나 아니면 그 외에 채팅창을 통해서 상담을 하시거나 왜? 내 상태, 내가 원하는 앞으로의 방향의 설정에 있어서의 단계별 이민법에 있어서의 최종적인 얘기가 똑같은지를 확인해 보시라는 겁니다. 이 변호사의 얘기 틀리고 저쪽의 로펌의 얘기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스테러스를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상담을 하시고 그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고 그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다 보면 이민 변호사들마다 시간 페이를 받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그 상담료를 받는다라는 경우도 있죠. 그것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상담료를 안 받는 또 프리로 상담을 해주시는 분들을 택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돈에 대해서는 아깝지 않다. 단지 내가 물어볼 만한 요점에 대해서만 확인을 하면 된다. 그래서 믿으면 되지 않겠느냐. 나 페이하겠다 하시는 분은 페이를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돈을 아끼지는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왜냐하면 몇백 달러가 나중에는 몇천 달러, 몇만 달러의 손해와 시간의 손해를 가질 수 있는 경우가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늘 드리지만 미국에서 30년을 살아오면서 정말 많은 케이스들을 주변에서 보게 되고요. 저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경험이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들을 만나면서 느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확신을 주고 나의 케이스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예를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 부분이 중요하냐? 변호사가 실수를 해서 이민법을 진행하시면서 낭패를 보시거나 아니면 거절당하시는 경우가 어디서 있느냐? 어디서 실수를 많이 하느냐면 예를 든다면 취업 이민을 진행하시는 경우, 영주권이죠. 취업 이민을 가지고 영주권 신청하시는 경우에 3단계의 취업 이민 단계를 크게 가지게 됩니다. 대부분은 첫 번째 노동허가 신청 단계에서 실수를 하게 됩니다. 변호사의 실수하는 부분에서 제일 큰 부분은 prevailing wage라는 게 있습니다. 즉 내가 받아야 되는 평균 주급과 월급의 연봉 개념인 수치가 나옵니다. 그것이 수시로 바뀝니다. 왜? 환경에 따라서 또 그 지역의 경기 흐름에 따라서 수시로 바뀝니다. 내가 받아야 돼 쉽게 말하면 월급, 내가 받아야 할 연봉이 바뀌는 겁니다. 그 기준점이라는 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서도 바뀝니다. 그리고 내가 선택하고 있는 직종, 직군에 대한 업무에 따라서도 부분에 따라서도 웨이지가 산정이 되어서 금액이 틀립니다. 그런데 변호사분들이 제일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은 어디냐면 광고를 통해서 노동허가서를 내는 단계에서 광고를 내면서 몇 개월을 기다리게 되는데 그 기간 내에 신청을 하시는 서류 관계에서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 신청서를 끝내고 나서 제출을 해야지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신청서를 작성하실 때 프리베일링 웨이지를 확인해 보게 되죠. 그 확인해 보게 돼서 예를 들면 연봉이 5만 불이라는 프리베일링 웨이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5만 불을 작성을 해서 서류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광고를 내면서 기다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적게는 한 달, 길게는 3개월 정도 이상을 기다리게 되고 다시 한번 어레인지를 해서 그 서류를 확인한 다음에 이민국에다가 신청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사이에 프리베일리징 웨이지가 바뀝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인을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한번 확인을 꼭 하고 제출을 해야 되는데 확인을 하지 않는 경우 혹은 못하는 경우에 그 금액으로 웨이지를 예전에 처음 했었던 내용으로 제출하게 되면 바로 거절이 됩니다. 내가 디자인으로서 영주권을 들어가기 위해서 급여를 페이를 얼마나 받는지에 대한 부분을 산정해야 되는데 그것은 내가 선정을 하는 게 아니라 노동청에서 기준으로 삼고 있는 산정 금액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뉴욕같이 번화하고 디자이너가 정말 많은 지역에서는 더 낮은 프리빌리징 웨이지가 될 수 있고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뉴욕 말고 외곽 지역,
즉 시골 도시인 경우 또 도시하고 좀 떨어진 경우에는 디자이너를 구하기가 힘들겠죠. 그러한 경우에는 그 웨이지가 또 틀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에 따라 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날짜에 따라서 금액이 변경이 돼서 산출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실수가 이런 곳에서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어디서 발생하느냐면 서류를 온라인으로 우리가 제출하죠. 그리고 전자 시스템을 통해서 그 다음에 페이퍼를 작성해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는 진행을 합니다. 세금 보고를 1년 중에 할 때도 똑같죠. 온라인으로 요즘엔 대부분 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케이스, 문제가 있는 경우, 불안한 경우에는 페이퍼를 한 장 한 장 프린트해가지고 직접 세금 보고를 하기 위해서 IRS에 보냅니다. 똑같은 방식이죠. 그런데 변호사가 이러한 준비를 하고 나서는 바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앞에다가 커버레더라는 것을 제대로 써서 작성해서 넣어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이 변호사가 작성을 하는 경우에 거의 변호사가 이것이 공증이라는 케이스의 분위기 또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나의 모든 부분을 대변해서 표시를 해주고 명시를 해줘서 서류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커버레더라는 게 들어갑니다. 커버레더를 빼먹거나 커버레더를 제대로 못 써 작성을 해가지고 이 서류를 집어넣은 것에 대해서 보충 요구가 오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노동허가서의 단계에서 적정한 보호직으로서 어느 기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판단하는 정확한 파워 변호사를 선택해야 됩니다. 생각보다 변호사는 당연히 다 알고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변호사가 그런 실수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대부분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변호사만 일을 하는 게 아니죠. 주변에 같은 동료분들이나 또한 일하시는 다른 분들이 서류를 작성하고 공유해서 준비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변호사분이 확인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성을 해준 것을 누가 또 책임을 져야 되냐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나도 마찬가지로 변호사가 최종적으로 준비를 해줬을 때 꼼꼼히 한 장 한 장 잘못이 됐는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보고 모르겠거나 궁금한 적이 있으면 다시 변호사와 확인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내가 확인을 한 것에 대해서 변호사와 마무리를 지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나도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을 드리고 돈을 들여서 작심을 하고 마음가짐을 굳게 가지면서 이민을 시작하는데 영주권 단계에서 들어가는 이러한 시스템에 대해서 실수가 있고 이민 변호사를 잘못 선택을 하고 쇼핑을 제대로 안 한다면 어떻게 되겠나요? 이민 청원에 들어가시는 영주권 3단계까지 진행을 해보지도 못하고 실패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를 찾으시고 또한 공부를 하시면서 취업 이민에 대한 취업 비자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도 정보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한 대여섯 가지 정도를 마무리를 지으면서 꼭 알고 계셔야 되고 체크하셔야 되는 변호사, 이민 변호사에 대한 부분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격 및 경력입니다. 변호사가 이민법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병원을 갔을 때에도 의사가 얼만큼 경험이 있고 어느 학교를 나왔고 몇 번의 수술의 경험이 있는지 확인하죠. 똑같습니다. 변호사 자격증 확인하시고 관련된 경력이나 성공 사례를 살펴보신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리뷰와 추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고객들이 리뷰나 추천서를 한 것에 대해서 참고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플랫폼이나 커뮤니티 내에서의 피드백을 활용하시고 체크를 해보시는 게 유용할 수도 있겠죠. 세 번째로는 투명한 비용 구조입니다. 변호사 수수료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추가 비용이 발생한 가능성에 대해서도 미리 질문하면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말 바뀌고 말 달라지는 변호사분들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변호사와의 소통이 원활한지, 내가 기분 나쁘진 않은지, 내가 가지고 있는 스테러스에 대해서 이 사람이 선입견을 가지면서 어떤 매너가 기분 나쁘거나 대화에 있어서 성실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빠르고 명확한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지도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윤리적인 기준입니다. 변호사가 법적으로 윤리적인 기준을 준수하는지도 확인하셔야지만 됩니다. 의심스러운 행동이나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뉴욕 같은 경우에는
제가 30년 동안 살면서 몇몇 변호사 분들이 이러한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발생을 해가지고 소송과 경찰, 검찰의 문제가 발생하는 변호사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전문성입니다. 이민법은 복잡합니다. 모든 법이 다 복잡하죠.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특정 비자의 유형이나 이민 과정에 전문화된 변호사를 찾는 게 좋습니다. 전문 변호사. 병원에 가서도 전문의한테 치료를 받죠. 일곱 번째는 상담하는 데 있어서 질적인 부분입니다. 초기 상담에서 변호사가 제공하는 정보의 질과 신뢰성을 평가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충분한 질문을 하고 나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게끔 서로 상의를 하면서 답변을 들어보셔야 될 겁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더 나은 이민 변호사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반대로 이러한 내용들을 확인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어렵게 준비를 한 스테러스 이민법에 대해서 내 이민 해결을 하기 위한 신분이 해결이 안 되면 결국은 한국으로 돌아가야지만 됩니다. 주변에서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 주변 중에서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서 결국 신분 해결이 안 돼서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분명히 한두 번은 보셨을 겁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민 생활이 충분히 성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뉴욕 키다리쌤의 NKS 글로벌 이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은 빠르게 돌아가 매일매일 변의 뉴스 속엔 새로운 이야기 그걸 놓치면 안 돼 정치와 경제 모든 게 다 연결돼 있어 알아야 해 그래야 흐름을 따라갈 수 있어 정보와 상식 뉴욕 기다린 쌤의 영상에 담아 세상이 주는 이야기 우리는 알아야 해 시사와 이슈 눈을 뗄 수 없어 깊이 생각하고 함께 나누는 거야 과학의 발전 기술의 진보 우리 삶을 바꾸고 기후 변화 환경 문제 다 함께 풀어가야 해 역사의 교훈 그 안에 답이 있어 미래를 향해 나가 우리 길을 만들어가 정보와 상식 뉴욕 기다리 쌤의 영상에 담아 세상이 주는 이야기 우리는 알아야 해 시사와 이슈 눈을 뗄 수 없어 깊이 생각하고 함께 뉴스 속의 진실을 찾아 우리의 눈을 뜨고 오.